갑자기 이런 게 떴어가지고 아 이거는 게임상 문제구나. 홈에서 해도 똑같다. 네. 여기서 일단 게임을 해보세요. 게임을 했을 때 증상이 나와주면 좋죠. 그러니까요. 나올 거예요. 20번 껐다 켰거든요. 어쩔 땐 나오고 어쩔 땐 안 나온다.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GS요. 안 나와요? 생각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머리 아프다니까요. 컴퓨터를 세워볼게요. 세운 거랑은 또 달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돼버리면 잘 되거든요, 이러면. 저는 생각에는 이제 그래픽카드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바꿀 생각도 하고 있는데 확인이 돼야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이번에 했는데도 잘 나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갔는데 만약에 집에서는 또 안 돼버려요. 만약 그래버리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래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의심만 되는 거죠, 의심만. 잘 돼요. 방이 더워요? 이게 좀 시원한 뭐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순간 이게 딱 화면이 꺼매지면서 이제 바로 이어폰 듣고 있던 소리들이 그냥 다 꺼져버리고 화면 모니터가 아예 안 나오고 키보드랑 마우스만 깜빡깜빡 거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건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렇다고 이거를 뭐 차라리 뭐 새로 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매장에서는 증상이 안 나와요. 집에만 가면 나와요. 희한하죠? 집에서 안 켜지는 컴퓨터 여기 오면 잘 켜지고요. 다시 가면 안 켜지고요. 제가 조립했었는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되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오늘 제가 원래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안 해주는데 제품을 제가 일단 임대를 해드릴게요. 아, 네. 그래픽카드. 이건 제가 쓰던 거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게임까지 했던 건데, 이건 9600인가 돼요. 네. 이걸로도 100은 돌아가니까, 네. 옵션 좀 낮추셔서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일단 증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그래픽카드로 봐도 무방은 하죠. 아. 그죠? 네. 이걸 조립기까지 줘도 다시 할 정도면, 그래서 깔끔하구만. 제가 그때, 와, 대박 났었는데. 와, 뒤로 쓰면 참. 이만큼 가서 이제 얼마 정도 이상이 없으면 아 그래픽카드 문제구나.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이제 써본 사람의 느낌으로 아는 거지 저는 잘 모르죠. 아니 한 번에 와. 네, 한 번 해야지. 뭐 계속 주려고 돈을 여러 번? 여러 번 주셔도 되고. 오. 일단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가 중요한 거라서 다음 주 3주 테스트 해보고 문제 없으면 네. 바로 가. 다시 올 때 다시 연락 드리고 올까요? 아니면? 연락을 이제, 아, 괜찮은 것 같다고 연락을 하고, 예. 네. 부품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다 준비가 되면 와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예. 네.